네, 안녕하세요. 쇼스터미네입니다. 오늘 벚꽃처럼 오늘 입고 왔는데요. 벚꽃처럼 너무나 사랑스러운 에이썸과 고객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에이썸은 제가 방송을 정말 많이 했기도 했지만 방송을 할 때마다 정말 이건 너무 좋다. 이게 말로만 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제품이 바로 에이썸인데 에이썸을 방송을 했던 쇼호스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쇼호스트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 왜 에이썸처럼 이렇게 순한데 이렇게 내 피부를 촉촉하게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초 제품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기초를 어떤 거를 쓸지 너무 고민이다. 비싼 거, 백화점에서 명품 이것저것 다 써봐도, 결국은 그냥 어떤 거를 써야 될지 갈팡질팡하겠다는 분들은 오늘 방송 꽉 보시고요. 내 피부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에이썸 꼭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번 구성부터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토너 스킨, 토너랑 크림. 토너, 아이고, 제가 헷갈렸네요. 토너, 로션, 에센스, 크림. 에센스 기능이 들어있는 크림이 세 가지 종류고요. 3종 세트로 해서 42,700원으로 고객님을 만다니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대용량의 이렇게 신선한 제품을 고객님들이 42,7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면요. 오늘은 정말 좀 땡잡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격대 너무 좋고요. 일단 에이썸 하면 조금 처음은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에이썸의 베이스는요. 우리 제주도 아시죠? 아까 인터넷을 보니까요, 설리 씨가 우리 남자친구 최자 씨랑 지금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정말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제주도 보면은 딱 어떤 거 떠오르세요? 이렇게 날씨가 되게 좋은 것도 하지만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아무래도 섬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런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오기 때문에 날씨가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제주도 날씨가 비가 오는 우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자라나는 백년초 아시죠? 이 백년초가 어떤 거냐면요. 그 나무 돌 사이에서 그 돌이 되게 많잖아요. 제주도에. 그돌 틈에서 나오는 그 선인장과인데요. 이게 자주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백년초가 아니고요. 그 백년초의 새순을 베이스로 해서 얘를 원료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백년초가 왜 들어갔는데 뭐 때문에 좋은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 백년초가 들어간 성분은요. 피부 자생력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피곤해서 뭐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오늘은 너무 좀 처져 보이거나 생기가 없어 보일 때 있죠. 백년초 성분이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피부가 생생해지고 탱탱해지고 그런 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가공된 그런 인공적인 화학 그런 성분이 아니라 제주도 천연의 백년초에 그냥 백년초도 아니고 이제 자라나는 새순, 그 새순을 베이스로 한 에이썸의 기초 세트를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토너는 되게 유리병으로 돼 있어요. 소리 들리세요? 이 유리병이 저는 가장 좋은 이유가요. 일단 화장품 같은 거에 신선도를 조금 더 유지시켜 줄수 있는 게이 에이썸의 이 유리병.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유리병에 든게 조금 더 신선도를 유지시켜 주고, 이렇게 들리시죠? 이렇게 화장품을 오래 유지해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스킨 타입은요, 스킨이랑 토너랑, 그건 스킨이 뭐고 토너가 뭐예요?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스킨이나 토너나 똑같긴 해요. 근데 조금 더 굳이 나누자면, 토너는 한번더 닦아내는 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스킨은 한번더 수분을 넣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오늘 에이썸의 컨트롤 토너는요, 내 피지 유분과 수분을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토너예요. 그래서 물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콧물 제형 아시죠? 그런 제형이 아니라 물 타입으로 산뜻하게 쓸수 있는 제형이고, 제가 손등에 한번 덜어볼게요. 보이시죠? 제가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물이 흐른다. 여기 안 보이시죠? 이렇게. 되게 촉촉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이 에이썸은요, 전 라인이요. 이런 강한 그런 색소 그런 향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천연 성분의 은은한 백년초 새순 향이 나요. 그래서 솔직히 이 향을 맡아보시지 않으면 이 향이 어떤 향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계세요. 근데 딱 맞자마자, 너무 플래시하다. 라고 딱 느껴지거든요.